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은 이제 일반화학이라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반화학이라고 하면 상당히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예, 그런 파트 중에 하나죠. 뭐 가장 또 어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화학이라 하는 것이 뭐로 변한다라는 학문을 화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교재상으로서 곧바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제1장 물질의 상태와 화학의 기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물질에서는 이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구분을 하는데, 첫째, 물체와 물질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있겠고요.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하면, 물체라 하는 것은 어떤 책상이다, 뭐 마이크다, 뭐 사람이다, 동물이다, 식물이다, 뭐 이런 무생물이 될 수도 있고 생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물체, 그런 형체가 정해져 있는 것이 물체일 것이고, 그 형체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바로 물질의 분류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첫 번째 순물질입니다. 순수한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서는 정류수라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뭡니까?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또는 뭐 알코올이다. 갑자기 술 생각나는데.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예, 실질적으로 순수한 물질이죠. 순수한 물질. 그런데 우리가 물이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물은 우리는 H2O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화학식으로. 그럼 알코올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류 위험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알코올류라 해서 메틸 알코올이 있습니다. CH3OH다. 나중에 되면 이것을 이제 다 외워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또 에틸 알코올이다 하면 C2H5OH다. 이렇게 하는데, 야를 메틸 알코올, 야를 에틸 알코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있는 술은 이것이 에틸 알코올에 해당되고요. 메틸 알코올은 공업용 알코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야는 먹으면 큰일 납니다. 실명하게 되고요. 사망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위험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야는 그러면 술 먹는데 왜 위험물이라 합니까? 술 많이 먹으면 죽죠. 그래서 위험물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불에 타기 때문에, 즉 연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물이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순물질이라고 한다는 거죠. 순물질. 순수한 물질이다. 그럼 순수한 물질의 정의는 뭐냐? 결론적으로 뭔가가 끓는 점이라든가 어는 점이 일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비중이나 녹는점, 끓는 점 등이, 즉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류할 수 없는 끓는 점이 없고 끓는 점이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일정하다라는 줄을 하나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끓는 점이 일정하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바로 이 순물질에는 바로 단체가 있고 혼합물이 화합물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바로 단체와 화합물을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럼 다음 중 단체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단체는 것은 홋단자니까 홀로 있는 것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다, 메틸알코올이다, 에틸알코올이다 하면 C라든가 H라는 또는 H라는 O라는 이런 것들이 합성되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단체라고 하면 우리는 수소다라고 하면 H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H는 혼자 있으면 그냥 H라고 하면 원소 또는 원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 H 원자가 있다라고, 즉 수소 원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수소로 존재하는 것은 항상 H와 H가 붙어서 H 두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체라고 하고요. 산소다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O2라고 되어 있습니다. O2. 자,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을 단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체에는
이거 외에 홀로 존재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르곤이다라는 것이 이걸 AR에서 했는데 아르곤. 그다음 철이다, FE다 이런 것들은 혼자 놓으면 F2 이렇게 안 됩니다. AR2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수소나 산소 같은 건 두 개가 붙는 거죠. 두 개가 붙어서 이렇게 같이 놓는데 철이라든가 아르곤 같은 혼자 놓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똑같이 단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여기에서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수소 H2가 있고요. O2가 있습니다. FE가 있고요. O. 그 다음에 O3가 있습니다. O3는 오존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화학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 적어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소가 두 개가 있으면 안정하게 되는데 오존도 어느 정도는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존층 파괴에서 뭐 자외선이 직접 우리 인체에 파고 들어가면 해서 피부암을 일으키게 되고 하죠. 여하튼 O3도 단체가 됩니다. 왜? O 혼자 놀고 있으니까.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P4가 되어 있습니다. P4라고 하면 P, 즉 인인데요. 인. 예, 기본적으로 나중에 화학의 기초에 가게 되면 원소의 주기율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20개는 기본적으로 꼭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뭐 수혈, 리베붕, 단질산, 폴레, 남아알규인, 황염화, 개시에.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만은 사람마다 뭐 약간씩 다르게 외우고 있죠. 자, 그것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P4라 하는 것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P4가 있고 P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P. 기본적으로 P라 하는 것은 붉은 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린이라고 하고 야는 황린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황린. 그래서 나중에 유형물로 가게 되면요. 이 P4로 지금 나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 꺼서 하나 줄을 꺼서 하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야는 3류 유형물이 됩니다. 우리는 위험물에는 1류부터 6류까지가 있는데 야는 3류 위험물이 되고요. 정린 같은 경우는 2류 위험물이 되는데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옵니다. 아주 자주 나와요. 여하튼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단체라고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C죠. 탄소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합물은 어떤 거냐?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하나의 화합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생긴 화합물을 이야기한다. 물이 있네요. NaCl은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걸 염소고요. 야는 나트륨이 되죠. 그래서 DS에 있습니다. 염화 나트륨 이렇게 합니다. 염화 나트륨. 그 다음에 CO2. 예,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자, 이것도 하나의 화합물이죠. 당연히 C, 탄소와 산소의 결합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필이면 왜 NaCl이 됩니까? 왜 CO2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CO는 일산화탄소가 있습니다만은 CO3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 더 붙질 못해요. 또 NaCl도 마찬가지인데 Na2Cl은 안 됩니까? 안 돼요. Na2 뭐 Cl2 이런 것도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법이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기율표로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하튼 여기서는 단체가 뭐냐를 꼭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체. 다음에 물질에는 그렇게 해서 끓는 점이 일정하다 중요한 말입니다. 순물질이고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아니하면 섞여 있는 겁니다. 다른 놈. 예를 들어서 물하고 설탕하고 섞여 있다. 그러면 설탕물이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끓는 점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은 일반적으로 100도씨에 끓는데 설탕을 잡아넣음으로 해서 이 끓는 점이 다운된다든가 또는 다른 어떤 것을 넣음으로써 뭐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순물질이 아니고 혼합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물론 혼합물에는 균이란 혼합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균이란 혼합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균이란 혼합물. 뭐 그 정도는 넘어가도 되겠고 요즘 중요한 거는 단체와 혼합물 가지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방금 전에 우리는 단체, 이제는 계속해서 이 화합물 가지고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럼 단체와 동소체가 있으며 이 단체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원소로.
이렇게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란 물질을 구성하는 바로 가장 기본적인 성분을 우리는 원소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구성하고 있는 이 하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냥 원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의미적으로는 같습니다. 원소나 원자나 같은데 표현하는 데 따라서 약간 다르다라고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단체가 나옵니다. 앞에 했죠. 야는 끓는 점이 중요합니다. 끓는 점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단체란 다른 물질로 분해될 수 없는 한 종류의 원자만으로 구성되는 거다. 그럼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요. 한 종류의 원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이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네, 똑같이 나오고요. 동소체. 동소체라고 했으니까 어떤 원소가 있는데 같을 동자입니다. 그러면 같은 원소로 되는 것, 바로 가장 대표적인 요거겠네요. 산소와 O2라고 하고 야는 오존이라고 하죠. 그럼 야는 같은 원소로 되어 있으니까 동소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같은 원소로 된 단체로 성질이 서로 다른 단체를 동소체라고 한다라고 해야 되는, 단체는 단체인데 이렇게 뭐 O2, O3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건 동소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것도 동소체죠. 예, 같은 인이 되어 있는데 P4로 움직이는 것이 있고 P로 움직이는 것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소체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게 박스에 보시면 황도 있고요. 황. 그럼 황도 있고 그 다음에 탄소도 있고 뭐 산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린, 정린이 나오죠. 황린, 불건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린은 3류 위험물입니다. 정린은 2류 위험물입니다. 참고. 자, 그러면 동소체에서는 시험 문제는 잘 나오는데 무엇이 나오느냐? 야, 이것이 같은 원소로 되는 단체인지 어떻게 아느냐 했을 때는 바로 불에 태워봐야 합니다. 그래서 줄 꺼주시고요. 동소체라 하며 연소 생성물로서 연소, 불에 태워봄으로 해서 바로 동소체임을 확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질이 다른 이유는 이 원자들이, 각각의 원자들이 배열되는 상태가 다르다 보니까 바로 이 성질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있는 흑연하고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똑같은 놈입니다. C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배열이 다르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은 불에 타고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어떤 가장 부서지지 않는 물질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소체는 무엇으로 한다고요? 연소 생성물로 한다. 요거 줄 하나 그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앞서서 있는 순물질에는 무엇으로 하느냐, 순물질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 순수한 물질입니다 라는 것에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게 뭐가 있었습니까? 끓는 점을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액체인 경우는 끓는 점입니다. 그럼 고체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녹는 점으로 하겠죠.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니은에 있습니다. 진한 글자로 되어 있지 않지만 꼭 줄 그어주셔야 되겠고요. 다음, 황에는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있습니다. 황의 동소체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방황, 단사황, 고무사황 이런 데 있는데 다 외우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공부 엄청나게 잘하는 친구들 민사고 하는데 얘는 단사고 이렇게 하죠. 단사고 민사고 친구는 똑똑한데 이 단사고 친구는 황됩니다. 황. 꽝되죠, 꽝. 예, 요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 적어주시면요. 황. 예, 황에는 동소체가, 예, 단사황. 그 다음에, 뭐, 사방황.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고무상황. 뭐,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놨죠. 사방황, 단사황, 단사고, 단사황, 사방황, 고무상황. 예, 완전히 다 모니온다 하더라도 단사고, 는 다니는 친구들은 황대고, 이 황이라는 게 S인데 S하고 황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요, 그럼 S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냥 저는 하나만 적었습니다. 그럼 SO2가 되죠. 그러면 이 O2가 산소인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연소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소하고 결합하는 걸 연소라 하고, 이거는 이산화황이 됩니다. 산소가 두 개이면서 황이죠. 그래서 이산화황 또는 아황산이라고 합니다. 아황산. 아황산 가스라고 이야기하죠. 예, 인체에 해로운 가스가 되겠습니다. 아황산 가스 또는 이산화황. 그래서 연소 생성물은 SO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탄소 같은 경우는 C죠. 탄소는 C다 하면 산소와 결합하면 되면, 예, CO2가 만들어지겠네요. 예, 크게 애울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산소는 연소물이 없습니다. 왜? 산소 자체는 타진 않거든요. 그럼 이것을 뭐냐면 도울 조자를 써서 한자로 이렇게 쓰겠죠. 도울 조자인데 조연성, 즉 뭔가가 타는데 연성이 타는 건데요. 뭔가를 타는데 도와주는 가스가 바로 산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가 있습니다. P. 자, 이게 P, 인이 P가 있고 지금 P4가 있어요. 그러면 산소하고 결합을 하게 돼요. 항상 O2로 적는 것을 보시죠. 그럼 야하고 야하고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가 몇 갔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P2O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2O5. 자, 이 말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하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산소는 마이너스 2가를 취하기 때문에 곱하면 마이너스 10 됩니다. 그럼 야는, 아, P는 플러스 5가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야가 플러스 10 됩니다. 그래서 0이 되거든요. 그래서 5산화인이다. 줄 그어주시고요. P2O5. 연소 생성물. 이건 실기에서도 자주 나오는 겁니다. 바로 황린과 정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소하고 결합하면 바로 5산화인이 만들어진다. 5산화인. 5산화인. 그럼 안 맞잖아요. 이거 맞추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P2O5다. 자, 보이죠? 오케이. P2O5. 자, 여기까지 보이니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P가 두 개니까 2 넣으면 됩니다. 2. 2 넣고요. 2를 넣으니까 맞고요. 어? 산소는 어떻게 됩니까? 다섯 개인데 야는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항상 분수 생각해 보시죠. 2분의 5 생각하면요. 요렇게, 요렇게, 그럼 5가 되겠죠. 그럼 요게 화학식이 되는데, 요렇게 되었을 때는 화학식은 분수를 싫어합니다. 화학식은 무조건 분수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2를 곱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4P가 되고, 5O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개의 5산화인이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가 완전한 화학식이 되겠죠. 야가 완전한 화학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P만 봤을 때는 정린입니다. 정린의 연소 반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며, 야는 실기에서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정린은 이류이온물이니까 아마 이류이온물에서 자 이것이 다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하면서요. 좀 어렵습니다. 화학식 좀 많이 적었는데 흐름은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다시 정리합니다. 황에는 연소가 한다면 SO2. 다음에 탄소다. CO2. O2하고 결합하면요. 왜? 연소 생성물로 안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예, 그러면 산소는 볼 일 없고, 연소 생성물이 없고, 다음에 인이다. 그러면 P2O5다. 이렇게 줄을 하나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우리 단체, 결합이 되는데 연소 생성물에 의해서 동소체다. 성질이 같은 같은 원소로 되는 하나의 물체를 설명을 했습니다. 5. 혼합물의 분류와 정제에서는 고체 액체를 분류할 수도 있고요. 고체 혼합물을 분류하고 액체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자주 나오는 것은 줄을 그어주실 것은 요는 진한 글자를 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체가 있습니다. 두 개의 고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설탕과 소금이 있습니다. 녹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끓는 점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얼어버리면요. 얼도록 해버리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체의 혼합물의 분류는 녹았는 것을 기화를 시킨다든가 기화를 시키면 남는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재결정이라는데 줄 꺼주시고요. 용해도의 차이가 서로 다른
그래서 용해도의 차이가 큰 고체하고 작은 고체를 분리할 때 사용한다. 다시 하면 용해도의 차이가, 용해도라는 것이 뭐죠? 얼마나 녹는가의 말입니다. 용해도. 녹는 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설탕과 소금이 녹는 정도가 다른 거고, 또 설탕이 있는 반면에 녹지 않는 뭐 돌이 있다. 뭐 똑같은 고체인데. 그러면 녹지 않잖아요. 이거 분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이렇게 물론 이제 녹았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재결정이다. 다시 합니다. 다시 고체화로 만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끝. 두 고체의 용해도의 차이에 따라서 분리하는 방법. 그 다음 액체는 분별정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별정류. 그럼 이거는 끓는 점 가지고 하네요. 끓는 점 가지고. 끓는 점이 다르니까 서로 기화가 되는 걸 빨리 잡아내게 되면 아마 빨리 끓는 놈은 먼저 기화가 되겠죠.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별정류라 하는데 액체의 정류 방법은요. 분별정류다. 구분한다 이 말이죠. 분별정류다. 그럼 분별정류의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는 석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동이라든가 이런 데 석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석유를 곧바로 우리가 뭡니까? 자동차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찌꺼기 많은 거 이거 바보 되죠. 그러면 빨리 휘발유, 즉 가솔린 같은 거는 빨리 나올 것이고 경유가 나오고 중유, 등유 이런 것은 무거우니까 등유가 먼저 나오고 중유 같은 경우는 무거우니까 클레오소트유는 이런 것들은 천천히 나오겠죠. 그 나중에는 찌꺼기 나오죠. 그 찌꺼기가 뻑뻑한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스팔트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분별 정류는 BP라고 되어 있습니다. BP 하는 것은 P는 보일입니다. 보일링요. 그 다음에 포인트 이런 말이죠. 예, 끓는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끓는 점의 차이가 서로 다른 서로 섞여 있는 액체, 물과 알코올이라든가 액체 공기로부터 산소와 질소를 뭐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두 개 줄 그어 주시고요. 다음. 이제 예, 화합물이 나오겠습니다. 화학식과 화학식량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전에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화학식량이 뭐냐? 화학식량을 구하시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학식량은 그냥 분자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분자량이다. 화학식량과 분자량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1몰의 분자량을 화학식량으로 하니까. 그래서 화학식량 이꼴 분자량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변화가 있습니다. 물리적 변화는 서로 변화가 없는 거고요. 본질적인 건 변화가 없는데 화학적 변화는 이제는 변화가 되겠죠. 고로 쉬운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화학적 변화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래서 서로 화합할 수가 있고요. 그럼 서로 취안할 수도 있겠죠. 아예 분해될 수도 있고요. 그럼 복분해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화학적 변화에 속하지 않는 것은 시험 문제고 화합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교재상으로 봤을 때는 수소와 산소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거 하는 김에 화학식을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원자 번호나 다 외우신 상태다가 훨씬 더 쉬운데 그러면 뭐가 만들어졌냐? 수소하고 산소니까 H2O가 됩니다. 그럼 H2O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 맞아 들어가죠. 이건 단체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있고요. 그러면 수소는 두 개가 맞는데 산소는 한 개밖에 없고 여기는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야를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여기에 무조건 분수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 하면 1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화학식이 되는데 이렇게 분수는 10이라 하니까 양변에 전부 다 2를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식이 되겠죠. 야는 2분의 1에서 1 돼버리고 그렇죠? 예, 이것이 완전한 화학식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뭐라 되겠습니까? 이거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죠? 화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합이 되는 거고, 다음에 거꾸로 분해가 됐네요. 그럼 H2O가 반대로 할까요? 아, 그거 하면 됩니다. 반대로 H하고 O가 결합이 되는 게 물인데, 야가 분해되는 게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어 버립니다. 그럼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분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화학적 반응에는 방금 전에 화합이 되는 것도 있었고 반대가 뭡니까? 분해가 되는 게 있네요. 다음에 치환으로 하겠습니다. 치환은 서로 바뀐다 해야 되는데
제트엔, 저는 순서를 요걸 먼저 적을게요. 원래 요걸 먼저 적는 게 맞고요. 제트엔은 우리는 아연이죠. 이 원자 번호가 30번인데요.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안 해오셔도 돼요. 어떤 분들은 이 30번까지 다 해오신 분이 계시는데, 안 해오셔도, 20번까지 해오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제트엔이고, H2SO4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는 이름을 하여 황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황산. 그러면, 야, SO4, 야는 이 원자 단위라 해서 요거 같이 움직여요. 같이. 이렇게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야가 야하고 분리됩니다. 그래서 야 대신에 야가 들어가는 거죠. 야 대신에 야가 들어갑니다. 자, 들어갈게. 어떻게 되느냐. 수소가 당겨 나와버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ZN이 요 대신 들어갑니다. 그래서 ZNSO4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떨 때는 ZN2SO4가 될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SO4는 몇 가냐면 마이너스 2가입니다. 수수는 플러스 1가거든요.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되어 있었거든요. 왜? 야가 1 곱하기 2개는 플러스 2고 야는 마이너스 2가 한 개가 있으니까 합이 돼서 0이 돼서 안정화된 화학식, 화합물이었는데, 야가 제때니 먼저 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온화 경량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아이고 머리야 그런 게 넘어가고요. 여하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야도 야는 플러스 2가고 야는 마이너스 2가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ZNSO4로 바뀌어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야는 서로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치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분해는 뭐냐? 두 개 다가 같이 분해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AG 됐습니다. AG라 하는 은인데요. 은은 47번인가 이 정도 됩니다. 예, 몰라도 돼요. NO3, 야도 항상 같이 놓습니다. 야는 질산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가입니다. 그러면 은 같은 경우 플러스 1가거든. 그러면 이제 완전한 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럼 야하고 뭐하고 결합되어 있는가 하면 NaCl이 결합돼요. NaCl. NaCl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야하고 야하고 결합이 됐는데, 복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야는 야들을 놀겠죠. 그럼 야가 마이너스 1이고 야는 플러스 1이라는 뜻인데, 나중에 화학식에 다 나옵니다. 그럼 야하고 야하고 가겠다는, 그래서 AgCl 이런 꼴이 되겠어요. 그러면 야가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이 제로 되죠. 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트륨하고 야하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NaNO3라고 합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야를 질산은이라고 하고요. 야는 염화나트륨이라고 합니다. 그럼 야는 어디냐? 염화은이라고 하고요. 야는 질산기니까 질산나트륨. 이렇게 분해되겠죠. 복분해입니다. 야, 야도 분해됐고, 야, 야도 분해돼서 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복분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화학적 변화에는 화합되는 것도 있고, 분해되는 게 있고, 뭔가가 그냥 바뀌어 들어가는 게 있고, 둘 다가 바뀌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복분해가 있다. 다음, 우리는 물질과 에너지에서는 물질의 3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3태라는 것은, 숫자 3이라는 것은 세 가지 상태인데, 고체, 액체, 기체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모든 에너지의 법칙, 우리 열역학의 제1법칙인데 빌 볼 일 없고요. 자, 물질의 3태가 나옵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우리는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체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고체에서 액체로 간다 라고 하면 녹는다 이 말이죠. 용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죠. 용융, 녹는다. 그 다음에 액체에서 고체로 가면 어는 거죠. 응고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가면 기체로 변한다, 기화라고 할 것이고, 기체에서 액체로 가면 액체로 변한다 해서 액화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나프탈렌이라든가 이런 놈들은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고체에서 기체로 곧바로 가버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예, 성화라고 되어 있고요. 융해라고 되어 있고, 용융, 융해 같은 말이죠. 용융이나 융해나 하나 적어놔 주시고요. 융해, 녹는다. 용해, 녹는다. 뭐 그다음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용융, 예, 용융, 용융은 없지, 옳지. 용융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응고, 어느 거고, 기화, 액화. 큰 문제는 없죠? 그래서 물질의 3태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요 정도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위험물 산업기사에 바로 제1장의 물질의 상태와 화학의 기초에서 물질의 상태와 변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복습을 잠시 하죠. 먼저 순물질이 뭐냐? 순물질은 단체와 화합물이 있다. 특히 단체가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단체는 끓는 점, 화합물도 끓는 점이 일정하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혼합물은 뭐 됐고요. 다음에 단체에서 동소체가 나왔는데 같은 원소로 되는 것을 동소체이고 각각의 동소체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불에 태워보면 알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연소생성물이다. 황이 있었고요. 탄소 있었고요. 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 같은 경우는 오산화인, 황 같은 경우는 아황산가스. 앞면 계속 익혀 주셔야 됩니다. 아황산가스, 이산화황, 그 다음에 CO2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섞여 있는 것을 분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죠? 혼합물이라고 하며 그것을 분리하는 방법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고체를 분류하는 것을 재결정이라 하였으며 용해도, 즉 녹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하는 거고 액체 같은 경우는 기화시켜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분별정류를 한다. 다음에 화학식량이 나왔는데 화학식량은 결론적으로 분자량을 의미한다. 다음에 화학적 변화에는 총 네 가지가 있다. 화학, 분해, 제한, 복분해가 있다. 그 다음에 물질의 3태,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것을 우리는 녹는다라고 했고 교재에서는 용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융해, 뭐 그래, 아, 그 융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용해라고 했어요. 네, 녹는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체에서 기체로 곧바로 가는 것을 승화라고 한다라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에 이제 가끔씩 하나씩 예, 뽑아서듯이 예, 일회용 휴지처럼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기에는 보다 이제 화학식에 대한 예, 개념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기율표를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바웃이지만은 일단 뭔 말인지는 몰라도 교재의 제일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바로 원소 주기율표가 나옵니다. 원소 주기율표. 이 원소 주기율표에 20번까지를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혈, 리베붕, 탄질산, 플로르네온, 남아, 알규인, 황염화, KCA 이런 형식으로 황염화, KCA 이런 형식으로 일마가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었는가라는 까지를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정리가 됐고요. 자, 화학의 기초 법칙에서 다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